안녕하세요. 위클리 뉴스의 최하영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가족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길 저희 희망톡톡 평택TV가 기도하면서 11월 둘째 주 위클리 뉴스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진휘천. 진휘천의 하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현장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 진휘천 서탄 야구장과 황구지천 갈대밭 등을 활용해 공군 박물관, 비행기 전시장 등을 세우기 위함인데요. 앞으로 이런 박물관과 전시장이 생긴다면 가까이 있는 오산 비행장과 더불어 볼거리 넘치는 평택시가 되겠네요. 늘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시하는 평택시가 이번에는 원평동을 찾았습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관내기관 및 단체장과 주민 등 100여 명이 모여 시정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시민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원평동은 근대 평택의 발상지이자 비교적 작은 면적이지만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죠. 원평동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미협력 사업을 실시한 지 1년이 되는 해이죠. 그래서 평택시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부터 주한미군 평택 이전 기록과 기억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주한미군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 확대와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은 물론 한미 상생과 공유 기반 확립을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에겐 평택이 곧 대한민국일 텐데요. 앞으로 평택 시민과 주한미군의 교류의 폭을 넓히고 서로 공감하도록 더욱 노력하는 평택시가 될게요. 평택시가 전라남도 신안군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지난 5일 신안군청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정장선 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를 비롯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평택시의 섬 가고도 선포식을 시작으로 행정과 관광, 문화예술과 교육, 체육 등 분야별 교류를 적극 시행하고 우수시책 및 주민소득사업의 지원과 정보 등을 교환하며 민간단체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자선 시장은 2008년 흑산면 명예면민과 2011년 신안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되는 등 신안군과 각별한 인연이 있었죠. 특히 올해 7월에는 가거도를 4번이나 방문해 변함없는 애정을 과시했습니다. 신안군과의 자매결연으로 두 도시 주민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협치 활성화를 위한 직원 워크숍이 6일과 7일 이틀간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22개 팀 45명이 참석해 협치의 기본 이해와 협치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행정 공통의 협치상을 공유하고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협치적 해석 기법을 통해 향상되길 바랍니다. 평택시가 지역의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협력 협약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장선 시장을 비롯해 현대제철과 평택기계공업고등학교, 동일공업고등학교, 안중고등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현대제철은 2020년부터 10년간 평택시 소재의 3개 직업계고의 우수학생 장학금과 실습 기자재 구입비를 지정 기탁하고 사내 강사가 학교를 방문해 특강을 하거나 제철소로 학생들을 초청해 산업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 아이들의 꿈이 한층 더 커졌네요. 평택교육주민차별협의회와 평택혁신교육지구 운영위원회가 지난 8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는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책무성을 강화해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의제를 개발하고 지역교육 현안 해결을 통해 평택혁신교육지구의 발전 방안도 모색하기 위함인데요. 평택의 교육발전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네요. 민세 안재홍 선생 항일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출판 기념회가 지난 8일에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안재홍 선생 항일운동 100주년 약정과 항일 어록봉독을 시작으로 저자 인사, 유족 대표 인사 순으로 진행됐는데요. 안재홍 선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대표적인 민족운동가이자 한국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항일 언론인이죠. 평택의 자랑이자 우리나라의 자랑인 민세 안재홍 선생의 항일 독립정신을 본받고 나아가 자랑스러운 평택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는 평택 시민이 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한미군 부대 앞 거리 활성화를 위한 네이밍 공고를 2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상 거리는 송탄신장 쇼핑몰 거리와 팽성 안정리 로데오 거리인데요. 쉽게 기억되면서 재치있는 이름을 지어주세요.
공모 방법은 아래 내용 및 평택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안녕!